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정 원장,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네. 좀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코스피는 또다시 중요한 고비 구간 진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상승으로 65일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는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다섯 번째 돌파 시도 중이고 자, 다음 주에 있을 CPI 일정이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자, 느껴지는 하루 출발입니다. 자, 그 차이에 있어 가지고 코스닥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 동시에 약세 출발을 했는과 동시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 65일선을 한 번 더 지지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다섯 번째 돌파 이후에 이 흐름이 꺾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달지는 자,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CPI 일정을 있어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매수 물량이 살짝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도 동일한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0년도 5월 이후에 65일선을 돌파 직전을 두고 있다 보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을 다음 주 어떻게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번 달에 돌파할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으로 외국인의 코스닥은 4개월째 순 매수 중이라고 볼 수 있고 대형주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상승률을 봐도 코스닥의 대형주가 7.8, 그리고 중소형주는 3.8, 소형주는 3.7, 그래서 대형주 강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은 개파락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은 매도를 살짝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매도를 줄이고 매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보다도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특히나 오늘 우주항공, 전기차,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특히나 이제 중장비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트리테스트의 지금 이제 그 특히 쪽에 지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장비 좀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되고 원격 진력, 원격 수업 그리고 수업 쪽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포지션은 사실상 챗GPT 쪽이라든지 AI 쪽의 약세 흐름으로 자, 테마가 한층 한번 좀 꺾일 수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오후장까지 양 지수의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다시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입니다. 조금 전에 제 앞전에서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입장에서 동진세미캠을 들고 왔는데요. 앞전에 이 중요한 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 CNT 도전제 상용이 본격화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 구축 결정은 했다는 소식에 앞으로도 우상향 패턴이 보일 수 있는 시그널, 다시 말해서 전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자리가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느 날부터 저번 주부터 이 외국인의 수급이 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땅거리 매수로 전저점을 만들어 놓는 동진세미컴은 자, 오늘 목표가 손절가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그리고 자, 절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그리고 오후장에 분할로 그리고 오늘 내일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 방금 전 코너에서도 동진캠 세미캠 네. 관심주로 구성을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소절가 3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